얼쑤 좋다. 예, 오늘 정말 특별하게 신명나는 멋진 공연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흥이 넘치는 가장 한국적인 뮤지컬 영화 소리꾼 온라인 제작 보고에 함께해 주시는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경림입니다. 우와. 소리꾼 여러분들을 직접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셨는데 박철민 씨부터 본인의 소리로 인사 좀 해주시오. 아이고. 얼씨구 좋다 그렇지 에이 관둬라 집어쳐라. 도대체 우리 영화 소리꾼을 보시면서 관객들이 어떤 취임새를 해주실까 아주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소리꾼의 대봉 역할을 맡은 배우 박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거지고 예, 안녕하세요. 소리꾼에서 소리광대 학교 역을 맡은 이봉근입니다. 제가 이봉근 씨 인사에 이렇게 치고 나오시면 지금 유리 씨랑 동아 씨 얼굴 좀 보세요. 사색이 됐잖아요. 정말 비겁하네요. 자 기대합니다. 예. 이유리 씨. 노녕 나녕 두리둥실 놀고요. 그렇지. 낮에나 밤에는 아이고. 상사랑이로 오구나. 상사랑하고 있는 봉근의 아내 네, 단단역의 이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왔어. 마지막까지 난 너를 보기 할 수 없어. 정말 경박스럽네. 재간동이. 아 여러분들이 비장의 무기를 꺼내신다면. 아, 엄청납니다. 네, 최고 최고. 감독님 부담되시. 아 정말 온몸으로 소리를 내주신 김동하셨습니다. 복 갖다 드릴까요? 예. 감독님 기대합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좋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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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소리꾼의 감독을 맡은 조승래 아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얼쑤 아니 소리 못한다 그러시더니 진짜 잘하시는데요. 준비하셨어. 처음 들었어요. 저는 조장감이 너무 컸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감독님들을 배워왔지만 이렇게 소리로 인사드리는 분은 조승래 감독님이 처음입니다. 네 열심히 준비는 했습니다. 아 정말 멋집니다. 오늘 인사만으로도 기자님들 너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끝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서서 제가 이제 짧게 공연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이 멋진 공연으로 인사를 해주셨어요. 특히나 봉근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예고편으로만 소리를 하는 걸 봤지 이렇게 또 무대에서 하는 건 직접 처음 보는데 어떠셨나요? 이 공연 소개 좀 해주세요. 아까 전에 들려드렸던 소리는요 춘향가 중에서 갈까부다라고 하는 소리였고요. 저희 영화는 심청가를 기반으로 만든 영화라서요. 그 안에 굉장히 재미있고 다이나믹한 소리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유리 씨 소리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멋졌어요. 늘 연기로 브라운관과 스크린에서 네. 뵙다가 이렇게 소리하는 이유리 씨를 뵈니까 굉장히 새로웠거든요. 힘들진 않으셨어요? 저는 소리는 사실 거의 하진 않고 그냥 소리꾼의 아내라서 정말 이렇게 들리는 소리만 질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소리는 많이 하지 않지만 소리를 많이 정말 많이 들은 네. 선한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많이 들어선 거야. 너무 리듬감이 괜찮았나요? 예, 엄청 나시던데요. 잘했어. 저의 제 2의 직업을 찾은 것 같아요. 드디어. 네. 아니 소리도 소리지만 여러분 우리 이유리 씨의 저 자태 좀 봐주세요. 한복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습니까? 그렇죠. 홍보대사셨죠? 네, 제가 한복도 홍보대사로서 네. 네. 저는 가평 한봉 홍보대사입니다. 네. 진짜로요. 예, 좀 이따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요즘에 네. 예, 미안합니다 경립 씨. 네. 네, 제가 한복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한복이 나오는 정말 영화나 드라마를 찍고 싶었는데 원없이 네 예쁜 한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편한 한복 네 그렇게 입고 네, 촬영 많이 했습니다. 네, 아름다운 또 한복의 모습들을 보여주실 거고요. 자 이분 우리 김동완 씨 네. 원조 아이돌이시고 가장 네. 현대적인 음악을 하시는 분이 또 가장 전통적인 또 노래 함께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저는 이번에 날 기른 소리다
이런 거를 깨달으면서 심각하게 제가 이제 노래 장르를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아 진짜 진지하게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오늘 경임 씨 보니까 경임 씨 목소리가 약간 탐이 나요.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탐내죠. 소리꾼이야. 예. 아, 정말 소리꾼. 득음을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폭포수가 집이냐. 아. 이런 거를 많이 물어봤어. 지고. 아, 형이 있네. 이미 똥물을 드셨어. 예. 똥물을 많이 드셨네. 왜 나를 캐스팅하지 않으셨어? 아이고, 감독님이 너무하셨네. 네, 진짜 놓쳐버린 것 같아요. 예. 무슨 물을 먹었다고요? 똥물을 먹으면 득음을 하거든요. 아, 실제로 먹기도 하신다고 그래요. 예. 그렇죠, 제가 감독님. 한번 예. 한번 도전. 예. 예. 자, 좋습니다. 우선 공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고 지금 두 분은요 새로운 길을 이제 찾았다라고 할 정도로 소리꾼의 매력에 지금 흠뻑 빠지셨는데요. 사실 이 영화 어떤 작품인지 너무 지금 보고 계시는 기자님들도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 아 박철민 씨. 네. 제가 지금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박철민 씨를 잊을 뻔했네요. 북을 왜 이렇게 잘 치시는 거예요? 뭘 잘 쳐요. 저 흉내만 내고 있고요. 소리북을 전혀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작년 여름 내내 세 달 동안 봉군이 연습실에 가가지고 봉군이 소리 연습할 때 우리 영화에 나오는 가락들 뭐 익히고 익혀서 그런 나름 이제 흉내는 낸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감독님이 너무 소리 그 장단을 잘 치십니다. 뭐 아, 근데 그 박철민 선배님이 원래 꽹가리랑 장구를 굉장히 잘 치세요. 원래 그 꾼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연주를 많이 하셔서 무대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 진짜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리봉은 좀 흉내를 냈었는데 저 리딩 때 네. 리허설 때 감독님이 꼭 저한테 형 여긴 리딩이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요. 리허설이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먼저 하세요. 네? 워낙 잘 치시니까 또 프로급이시니까 그리고 길을 늘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촬영 때도 철민 형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기가 찌를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감독님 먼저 꼭 앞서서 이 장단을 치시니까 제가 늘 주눅에 그냥 눌려가지고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우리 감독님이 북 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흥을 좋아하셔서 당신이 북을 한번 치고 흥을 이렇게 돋구면 더 신나서 촬영을 잘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안에 있던 능력을 더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먼저 판을 까신 것 같은 사실 느낌인데요. 진짜 너무 그 박철민 선배님식의 겸손의 말씀이세요. 정말 모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스태프분들이 박철민 씨의 북솜씨 다들 감탄했었어요. 네. 그래서 영화 말씀하세요. 영화 전반적으로 이 북소리가 절반은 철미 형님, 절반은 감독님께 실제로 영화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연주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박철민 씨가 반을 하고 박철민 씨가 연주하지 않은 부분은 감독님이 하신 감독님이. 네. 다른 분 북 잘 치시는 분을 모시지는 않고 저하고 감독님만 만들어낸 북소리입니다. 그 이유가 또 감독님이 정통 고법 이수자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죠. 이 고수는 어떤 의미입니까, 감독님? 판소리 판에서 보면은 주로 이제 3요소가 있는데요. 소리꾼이 있고 그다음에 고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청중이 있어서 이게 판소리의 3요소로 가는데 소리꾼을 도와서 이제 연주도 하고 또 추임새도 넣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소리꾼이라는 영화가 소리꾼이라고 하면 감독이라는 역할이 고수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지금 아직까지도 그냥 첫 인사인데 많은 정보를 주셨고 정말 전문가 꾼들이 만든 영화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감독님의 28년간 우리의 소리에 대한 열정이 담긴 꿈의 프로젝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감독님, 어떤 게 감독님이 이렇게 사로잡은 건가요? 저는 이제 대학교 때는 영화를 전공을 했는데 1993년에 서편제라는 영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래서 저는 임권택 감독님 그리고 서편제를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영화이고 감독님이신데 그 영화 이후에 저는 뭐 계속해서 이제 영화도 하게 되고 또 우리 소리도 알게 되고 해서 그때부터 아마 제 인생이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그 이후에 또 그런 북치는 그런 그 자원봉사로 제가 이제 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공연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경험을 살려서 또 기향이라는 영화도 나왔고 마치 운명과도 같이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작이 그러니까 저의 영화 인생의 시작이 바로 이 소리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의 영화 인생의 시작 소리꾼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가요 정말 시스는 쿵푸 팬더
그리고 메가폰 잡는 감독이 아니라 북 치는 감독님이라고 배우분들이 그렇게 불렀다면서요? 북을 늘 치는 걸 너무 좋아하시고 또 북자랑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늘 저 제가 치기 전에 먼저 치시니까 북치는 감독으로 그게 제가 굉장히 많이 맺혔던 것 같아요. 박철민 씨 현란하게 치고 나면 제가 치고 싶지가 않아요. 촬영장에서 너무 잘 치시니까. 아, 대단합니다 정말. 아니 이건 뭐예요 김동완 씨? 시 쓰는 쿵푸팬더. 네 아직 제가 그 시 얘기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누가 봐도 약간 쿵푸팬더 같은 모습이 좀 있었죠. 귀염귀염 하시죠. 네. 네. 굉장히 근데 또 현장에서는 정말 그 날렵하게 뛰어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뭔가를 익힌 그런 어떤 그런 무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욕을 갖고 있는데 사실 또 하나의 TMI를 하자면은 네? 감독님이 그 대학 시절에 국악 동아리에 시삽을 하셨어요. 아~ 운영자로서 사실은 또 갑자기 다른 얘기로 돌아가서 죄송한데 어쨌든 국악과 관련된 일을 뭔가를 하셨어야 계속. 됐는데 그게 이 소리꾼으로 그쵸. 이 개화를 한 게 아닌가 계속 생각입니다. 국악과 우리의 소리와 함께 하셨던 거죠. 맞습니다. 쿵푸팬더는 없애고요. 저기 택견곰. 네. 예. 지금 정리가 좀 잘 안 되고 매끄럽지 않은데 어떡하죠? 예, 예. 어떡하죠? 내년에 꼭 분봉 성공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자, 감독님에 대한 무한 신뢰가 느껴지는 가운데 이 영화 찍을 때 느낌들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우리 한번 봉근 씨부터 여쭤볼까요? 저는 첫 영화이다 보니까 굉장히 첫 회차 때 무서웠었어요. 스태프분들도 굉장히 무섭고 그랬는데 처음이니까. 네, 그렇죠. 근데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정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그 뒤로부터는 정말 편해지고 그리고 없을 때도 보고 싶고 지금도 현장이 굉장히 그립더라고요. 예,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봉근 씨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또 장르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맞습니다. 영화예요? 봉근 씨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영화는요. 일단은 소리꾼의 인생을 담은 영화이고요. 그리고 소리꾼의 아내인 갓난이를 찾아서 여정을 떠나는 로드무비입니다. 그 안에서 소리를 또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아주 간략하고 깔끔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런 장르를 뭐 유리 씨도 처음 접하셨을 거고 그죠? 네네. 저도 소리 영화를 정말 처음이고요. 영화도 너무 오랜만에 하게 되어서 되게 솔직히 좀 뭐 부끄럽지만 소리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시작을 했고요. 잘 알지도 못했는데 우리 소리가 너무 이렇게 좋구나. 좋죠. 네. 그러면서 제가 맡은 역할은 이제 갓난이라는 그런 캐릭터인데 그냥 쉽게 제가 이제까지 이제 해보지 못했던 연기들 그런 연기들을 이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분장이나 이런 것도 너무너무 저는 되게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메이크업 한 27호로 시작했다가 한 35호에 끝나는 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아니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해주신 거예요. 27호로 네, 보통 시작해서? 여성분들이 21호 예. 쓰시거든요. 예. 근데 21호 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27호부터 시작해서 한 35호까지 올라갈수록 네, 굉장히 어두워지는 네네 굉장히 어두워지고 그렇죠? 말라가고 네. 못 먹고 네 사랑받는 그 안에서 네 너무 많이 얘기했나요 감독님? 괜찮을까요? 딱 네. 저는 뭐 촬영 내내 네. 87호를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살면서 87호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화면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잠시 후에 또 저희가 제작 영상도 준비했으니까 기자님들 보시면 아 저게 87호요? 87호구나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예예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간단하게 나눠봤고요. 지금부터는 다섯 글자로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오자로 말해요 토크. 좋다. 자 다섯 글자로 저희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받았어요. 다섯 글자로 뭐 캐릭터라든지 본인과의 공통점 그리고 소리꾼의 소개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박철민 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릭터 매력 포인트 흥이 제리요. 네, 흥을 찾아서 예, 따라다니는 역할이거든요. 대부분 역할이 그래서 흥이 최고요. 제리요. 흥이 제리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봉근 씨 피나는 소리. 정말 예고편 보니까 피를 흘리시던데. 네 맞습니다. 네,
이소리 뭐지 갓난이를 찾으러 나가는데 그 안에서 아무래도 많은 한이 쌓여 있다 보니까 피난 소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리 씨는? 네. 저는 이제 저의 또 다른 모습. 또 다른 모습. 네. 재발견이죠. 그렇죠. 네. 반전 매력이고. 네. 그리고 아직도 할 역할들이 아주 많다는 거. 이번에 엄청 네. 선역 아닙니까? 선역이죠. 선역인데 조선 시대에 굉장히 강인한 여성이에요. 현대 여성. 그 시대 현대 여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주눅 들거나 그러지 않고 남편을 또 찾아서 네, 그런 네, 역할입니다. 네. 동환 씨 볼까요? 네, 저는 당신과 같은. 당신과 같은. 이 매력 포인트가요? 당신과 같은. 당신처럼 몰락한.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기자님들이 보고 계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다들 뭐 나름의 힘듦이 있고 슬픔과 한이 있고 또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선함도 있고 악함도 있고 그런 그런 성격을 가진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극 중에서 제가 이제 무언가를 깨달아가는 인물이라고 감독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또 이제 당신들처럼 우리가 또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네, 사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그렇죠. 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맞습니다. 가지고 배워가는 성장해 나가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몰락한 양반 역을 맡았죠. 감독님 좀 볼까요? 네, 저는 전부 주인됨이라는 말로 했는데 이건 이제 저의 캐릭터가 아니라 우리 스태프과 배우분들을 지칭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진짜 한 500명이 넘는 배우 스태프분들이 다들 하나같이 모두 다 주인이고 모두 다 감독이고 그런 지금 그러니까 후반 작업을 하면서도 그렇게 느꼈던 게 모든 감독님들이 정말 적극적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의견을 많이 내주셔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영화를 만든 게 아닌가. 우리 코로나를 우리 국민들 전체 힘으로 극복했듯이 우리 영화도 그렇게 촬영이 됐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서 정말 정말 우리 영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감독님의 진심이 느껴지는 대답이었어요. 캐릭터와의 공통점은 눈에 띄는 게 박철민 씨 떠돌이 인생이요. 뭐 저도 공연, 드라마, 뭐 영화 촬영 때문에 늘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우리 대봉 역할 또 봉근 역할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로드무비 계속 돌아다니면서 아내 찾기도 하고 심청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좀 비슷해서 떠돌이 인생. 정말 전천후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소리꾼 인생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네네, 그렇죠. 예. 예. 주인공 학규와의 그리고 저와의 삶이 굉장히 또 맞닿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소리꾼 인생이라고 적었습니다. 유리 씨는 네. 공통점이 힘이 넘치네. 아, 얼쑤 넘치네. 네. 얼쑤. 네, 힘이 넘치네. 실제로 힘이 세시더라고요. 네. 그 역할이 또 그랬다면서요? 맞아요. 역할에서 많이 지치고 힘들지만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는. 네. 제가 강인한. 제가 보기엔 가요계의 옥주현, 배우계의 이유리. 그거 좋네요. 네, 그게 틈새. 여러 가지 의미, 네, 건강미가 네. 넘치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연기를 하실 때 신의 힘이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활력을 불러넣는 연기. 네, 또 네, 저희 영화에서 실제로 힘을 쓰십니다. 힘도 쓰고 그렇죠. 에너지도 쓰고 그 힘도 강하고. 네네, 네. 제 힘으로 네 제 분량은 네 챙겼습니다. 내 분량은 내가 네. 챙겼다. 네네, 네. 강한 자신감 보여주고 계십니다. 동아씨 볼까요? 네, 저는 잘 먹는 양반입니다. 잘 네. 저도 굉장히 잘 먹고 항상 식탐이 있는 캐릭터거든요. 항상 배가 고프고 먹을 게 있으면은 양반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항상 먹을 걸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실제로 회식도 많이 하셨나요? 많이 했죠. 예, 항상 우리 철미 형님이 한 잔 하자 그러셔가지고 한 잔 딱 하고 헤어지고 이런. 예. 정말 말한 대로 지키는. 맞습니다. 음식도 많이 준비해 주시고 항상. 아, 멋져요. 즐거웠습니다. 감독님. 저는 아까랑 같은 비슷한 얘기인데 그쵸, 모두가 역할이, 가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영화가 사실 가족의 어떤 화합, 복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마 가까운 분들이 배우분들이 그게 가족의 의미가 뭐냐라는 질문했을 때 제가 답을 꼭 이렇게 하곤 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혈연으로 돼 있는 가족도 가족이지만 우리 영화 속에서 길 위에 만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가족이듯이 정말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국민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도 다 같은 가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쵸. 그런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그리고 또 왠지 소리꾼 보고 나면 소리로 가족이 될 것 같아요. 하나가. 네, 맞아요. 그런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자, 감독님부터 그럼 빠르게 소리꾼 오자 소개를 한 분씩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저는 가족의 복원이라고. 가족의 복원. 김동원 네. 씨? 저는 한국인의 삶. 한국인의 삶. 어, 지금 순간적으로 최불암 선생님 같았어요. 아, 그래? 한국인의 밥상 느낌이. 한국인의 밥상. 좋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효리 씨? 저는 우리가 왔다. 우리의 소리가 왔다. 우리의 이야기가 왔다. 네. 우리가 왔다. 네, 네. 왔다. 저도 이어서 소리꾼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거 소리로 좀 해주세요. 소리꾼 보러 온다. 소리꾼 보러 온다. 다르네. 소름이 돋는다. 저는 고수니까 네. 예, 소리 말고 장단으로. 이게 뭘까요? 주임새로. 그얼 절지조. 그렇지. 얼씨구 절씨구 지와자 좋다. 좋다. 우리 영화를 보면 예, 이 주임새가 절로 나옵니다. 줄임말이었군요. 네. 아니 듣기만 해도 흥명나요.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렇지.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좋다. 얼씨구. 좋다. 자, 정말 다들 재치 있게 다섯 자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올 여름에 정말 시원한 바람을 몰고 올 영화 소리꾼 저희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무대에 우리 기자님들 잠시 후에 화면에 딱 비치면 이 자리에 북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박철민 씨가 그러셨어요. 내가 북만 치려고 그러면 감독님이 북을 먼저 치고 또는 내가 치고 나서 치고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북 배틀 아이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 못 봤습니다. 너무 잘 치시고요. 네, 고법대에 나가셔서 정말 입상까지 하신 최고의 북잽인데 어차피 죽을 거 네. 제가 앞에서 따로따로 제가 앞에 선 보이고 물러나지 않겠다. 네 감독님 뭐 저를 집 갈고 일어서시겠죠. 아 저는 요 봉근이가 그냥 간단한 소리 하면 늘 호흡 맞췄으니까 거기에 맞는 장단들 몇 가지만 한번 아 이 즉흥적으로요? 네. 어 좋습니다. 그러면 북배틀을 또 김동완 씨가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가봅시다. 어이. 이리 오너라 업고 노자 이리 오너라 업고 노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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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으이. 사랑이로 무난해 사랑 아이, 뻔한 대목을 하네 지겨워 죽겠어 사랑가 소리하는 사람 노래시키면 다 사랑가 좀 안 들어본 거 그럼 새로운 걸로 새로운 거 죄송합니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아휴 또 어딜 가 아직도 도착 안 했어 그만 가 많이 갔잖아 아까 초반에도 갈까 보다 했잖아 갔잖아 안 간 거 그럼 재밌는 걸로 재밌는 거 안 간 산 저 산 꽃이 피니 제기랄 정말 아 이 산 저 산 산 파는 거 다 알아 아직도 안 간 산이 있어 신박한 거 새로운 거 빠른 거 신박하고 재밌는 걸로 옳지 그때요 2020년 7월 그렇지 영화 소리꾼이 전 국민의 마음에 담비를 젓게 하는 뒤 이거 좋다 꼭 요렇게 하던 것이었다 그렇지 소리꾼 보러 온다 소리꾼 보러 온다 영화 소리꾼 온다 영화 소리꾼 온다 좋다. 새벽에 보고지고 아침에 보고지고 조주에 보고지고 오후에 보고지고 점심에 보고지고 해질녘에 보고지고 달 떠서 보고지고 별 떠서 보고지고 심야에 보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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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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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북배틀로 시작했는데 랩배틀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우리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만족하십니까? 만족하는데요 감독님이 하면 저는 죽습니다 한번 아니요 보세요. 지금 저 너무 놀랐어요 박철민 씨 막 이거 긁는 거 이런 거 이건 뭐 애드립입니다 대단합니다 감독님 이 배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유, 오시죠 이제 저는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잠깐만 그러면 감독님 오시고 감독님 오시기 전에 감독님이 고수시니까 네. 그 전에 이효리 씨 제가 한번 한번 가보시다. 왜냐면 저는 해보겠습니다. 이분들한테 다 부탁드려도 네,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고지고 보고지고 한번 해봐. 유리 보고지고 보고지고 유리 버전. 이유리 씨, 김동완 씨도 일어나셨어요.
소리꾼 소리 시작한다. 얼씨구 좋다. 좋다. 보고지고 소리꾼 시작한다.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고 보고 화초장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그렇지.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절시구 도랑을 건너뛰다. 절시구 아차 내가 잊었다. 초장 초장 그렇지. 아니다. 잘한다. 얼쑤. 간장 구들장 아니다. 그렇지. 얼쑤. 간장 구들장 아니요? 얼쑤. 감사합니다. 얼쑤. 저기요. 우리 유리 씨가 예. 복도침이래요. 그러니까요. 제가 복치잖아. 촬영장에서 아니. 연습했잖아. 아니 계속 아내 역할이라서 늘 이렇게 보고 듣는다 하시더니 못 하시는 게 없어요 이분이. 해본 적이 없어서 영화에서는 안 나오지만 이제 남편이 워낙 많이 하니까 그쵸? 제가 살짝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남편이 워낙 많이 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저 기자님들 이게 지금 다 진짜 즉흥으로 지금 진행이 된 건데 하면 우리가 그러면 다 애드립으로 네 좋습니다. 좋다. 가자. 어시고 이리 오너라. 네 고수 말 들어야죠. 고수 말 들어야죠. 풀어야 되죠. 손 네. 푸시고요. 갑니다. 얼쑤. 잘한다. 이리 오너라 업고 노자. 이리 오너라 업고 노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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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 나는 사랑이야. 이내 사랑 이루다 아마도 내 사랑아. 알았다. 김동완 씨 가능합니까? 저요? 김동완 씨 한번 갑시다. 아 저는 좀 해요. 어 진짜? 네. 어 저는 사실 안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사실 좀 합니다. 난리 났어. 아, 김동완 씨 걱정이다. 정말 새로운 길을 찾은 것 같아요. 어이. 네. 어시고 시나무대보다 더 신나게 가보자. 잘한다. 산 꽃이 피니 분명 곧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소리꾼 보러 오는구나. 이야 아이돌 해야겠다. 아이돌 계속 해야겠다. 이 정도 아, 이게 아니요 쉽지 않네. 진짜 잘해요. 잘했어 잘했어. 와. 아니 저는 제가 이런 쪽으로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잘하는데요 다들? 아 정말 잘하죠. 그렇죠. 정말 센스 있고 정말 흉내만 냅니다. 굉장히 이게 어렵거든요 이게 사실은. 근데 어려운데 너무 한 번에 하시더라고요 다들. 아 인상적이었던 거는 우리 김동완 씨는 그곳에서도 벌과 함께했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네요. 네. 예. 아 이게 진짜 본의 아니게 자꾸 벌과 함께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제가 여왕벌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영화 잘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영화 캐릭터를 맡으셨는데 이 캐릭터 말고 실제로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들이 현실에서는 어떤 꾼이 잘 어울리는지 저희가 코너로 준비해봤습니다. 소리꾼 토크. 간단합니다. 지금 영상 보는 사이에 지목봉 받으셨죠? 제가 어떤 꾼을 딱 지목하면 거기에 어울리는 분을 지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연기꾼을 뽑아 볼 텐데요. 이 연기를 보고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다 또는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에 이분이 있었다. 하나 둘 셋. 오 잠깐만요. 박철민 씨도 봉근 씨를 이봉근 씨를 감독님도 이봉근 씨인가요? 네. 지금 세 표. 그리고 동한 씨가 유리 씨. 자 이렇게 되면 이봉근 씨가 표를 가장 많이 받으셨어요. 누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이유리 씨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봉근 씨가 정말 연기도 너무너무 잘하거든요. 근데 그 우리의 소리, 우리의 모든 한 이런 거를
워낙 이제 뛰어나신 분이라 그거를 다 녹아내서 그 소리를 이제 그 소리 안에 우리 영화가 모든 영화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아, 이 봉근이의 매력과 우리의 소리가 이렇게 좋구나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연기자이면서 소리꾼이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 소리 우리의 소리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예고편에서 그 피치를 하고 노래하는 부분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연기하면서는 어떠셨어요, 봉근 씨? 정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 계시는 형님들 그리고 누나 다 정말 저를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모든 공을 또 우리 동료 배우분들과 촬영 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그 유리 씨를 특별히 지목한 이유가 네. 뭐 다 연기 너무 훌륭하게 하시는 분들인데, 그리고 봉근 씨 같은 경우에는 무대에서 너무 오랫동안 연기하고 노래했던 친구라 저 사람의 연기와 노래가 분명히 사람들을 울릴 거라는 거를 모두가 의심치 않고 있었어요. 근데 아마도 영화가 처음이니까 영화 현장에서 본인이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괜히 또 오지랖 버리긴 좀 그렇고 알아서 할 텐데 그렇다고 그냥 두고 보자니 걱정되고 그러는데, 유리 씨가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유리 씨가 나이가 조금 많아요, 봉근 씨보다. 네. 네. 봉근아 이리 와. 자 이거 해보자. 봉근아 이리 와. 이거 해보자. 이게 늘 들려요 현장에서. 그래서 진짜 와이프처럼 항상 집중을 할 수 있게 진정한 내조죠 어떻게 보면. 그걸 해주는 걸 보고 그 어떤 케미를 위해서 이 극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저는 항상 유리 씨를 보면서 그쵸. 네, 힘이 세구나 정말 저 여자. 실제 영화에서도 힘센 여자다. 약간 누나 같고 네. 정말 이렇게 아기처럼 봉근 씨는 학교는 되게 갓난이만 바라보고 갓난이 없으면 안 되고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이 챙겨줬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네. 정말 중요한 게 평소에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연기 큐 그러니까 큐 사인이 딱 들어가면 실제 연습한 대로 자연스럽게 나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찍어 보셨어요? 저 시트콤 출신입니다. 아, 예. 맞아요, 맞습니다. 영화에도 몇 번 출연하셨어요. 아, 예, 뭐 찾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화는 굉장히 좋은 작품들입니다. 네, 저만 맞아요. 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케미꾼입니다. 뭐 여기 다 어떤 분들과 함께해도 케미를 만들어내시는 분들이지만 촬영 현장에서 특히나 이분은 정말 많은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이다. 하나 둘 셋. 오, 저 지금 많이 혼선을 빚고 있어요. 잠깐만요. 네. 어? 박정민 씨 누굽니까? 유리. 유리 씨. 봉근 씨는? 감독님? 네. 유리 씨도 감독님? 저는 유리 씨. 유리 씨. 그리고 동환 씨가? 저는 철민 선배님. 아 이렇게 되면 2대2대1로 갑자기. 고맙다 야. 자 감독님과 이유리 씨가. 이유리 씨 얘기는 조금 전에 들어봤으니까 감독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분이? 글쎄요. 좀 독특한 분이세요. 촬영 시작 전에 보조 출연자님들이 얼마가 모이셨던 간에 늘 모자를 벗고 저희 촬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찍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힘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어수선하고 복잡한 순간에도 다 촬영이 끝나면 다시 모자를 벗고 큰 절을 하면서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원하는 컷 그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형식으로 알았는데 한 60회차 50회차 늘 회차마다 저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그냥 주연 배우 조연 배우 이런 배우 어린 선배 후배 뭐 나이 먹은 선배 나누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감사하면서 영화에 임하고 있구나 이게 진실이 느껴지니까 그 매력들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박철민 씨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는데 울컥한데요. 예, 네, 그 현장이 얼마나 따뜻했는지가 맞아요. 울컥했을 거예요. 느껴져요. 심지어 이제 촬영 분위기가 더 너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보조 출연자님들 이제 계시니까 선배님 한 분 한 분 하면서 그 다 같이 차로 이동하시잖아요. 네. 거기에 타셔가지고 한 분 한 분 다 인사하고 네 인사하시고 한 분 한 분이 모두 너무 인사를 많이 하시기는 해요. 아니 그 전까지가 너무 좋았어요. 인사를 원래 좋아한다. 박수도 좋아하세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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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명이면은 다 한 식구처럼
네. 다 인사를 하셔서 다 그러니까 북치는 거 하고 인사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박수. 오늘 감독님에 대한 TMI 너무 많이 알게 되고 근데 그게 마음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거라는 맞습니다. 걸 알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감독님 이따 마지막 인사 감독님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 건데 좋아 좋아 제가 좋아. 네,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감독님께로. 자 이렇게 해서 또 훈훈하게 영화 뒷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기자님들께서 저희에게 미리 소중한 질문들 주셨어요. 지금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도 함께 보고 계실 텐데요. 제가 질문을 대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동아 이혜리 기자님께서 김동완 씨께 주셨어요. 김동완 씨. 네, 네. 소리꾼 작업이 기존 영화 촬영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을 텐데요. 소리라는 특별한 장르를 다루는 만큼 그 자체도 배우에게 도전적이었겠지만 출연진의 소리를 함께 완성해 간다는 사전 준비 과정도 굉장히 특별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어땠는지 또 어떤 의미로 남을 것 같은지. 아 일단은 뭐 제가 전 소리를 안 합니다. 극 중에서 소리를 안 하고 그래서 하는 거라고는 이제 장단 맞추는 얼씨구 이거 한 번 있었는데 뭐 제가 그냥 겁이 나가지고 그 종로구 낙원동에 계신 보라 사부님이라는 그 국악을 오래 하신 보라 사부님 네, 여자 사부님이 한 분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 한 3주 정도 훈련을 받으면서 왜 왔냐 그래서 아 저는 얼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 얼수 그냥 하면 되지 왜 왔냐 그러니까 아유 그래도 또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게 다르지 않냐고. 그렇지. 그래서 3주 이렇게 어깨 너머로 구경하면서 그런 준비를 좀 했고요. 예전에 알고 있던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뭐 서편제라든가 국악에 관련된 여러 콘텐츠들을 많이 보면서 일단은 몸소 체득한 것들도 어설프게나마 있긴 한데 그 이봉근 씨가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걸어왔는지 네. 그리고 또 감독님이 왜 여기에 이렇게 깊이 빠져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자연스럽게 좀 묻어갈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소리에 인생이 담겼죠 진짜.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건 소리가 정말 디테일한 음악이더라고요. 이 장단도 리듬이 너무 많이 쪼개져 있고 음도 우리가 이게 악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리듬만 있는 음악인 줄 알았는데 그 음을 웬만한 리듬앤블루스보다 더 세밀하게 이렇게 만들어놔서 쉽게 따라하기도 어렵고 했을 때 너무 짜릿하고 이게 듣는 법을 알게 되면 어떤 음악보다 세밀하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인 것 같아요. 내 말이 너무 길죠? 아닙니다. 죄송해요. 정말 네. 위대한 우리의 것이죠. 정말 우리의 음악이고요. 네. 네. 정말 위대해요 소리는. 네. 네. 저의 소리꾼 1집 앨범 곧 발매되니까요. 다른 멤버들하고도 다 얘기가 된 건가요? 아니요 혼자만 내고 혼자? 예, 아, 죄송합니다. 솔로로? 형님 어떻게 아시죠? 좋습니다. 그때 북 쳐주신대요. 아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이데일리의 김나라 기자님과 오센의 김보라 기자님께서 이유리 씨께 같은 질문을 주셨어요. 자 이유리 씨 굉장히 또 오랜만에 스크린 복귀를 하셨고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소리꾼을 출연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두 분이 궁금해하셨습니다. 네네. 아 먼저 소리꾼 영화는 감독님 때문에 하게 됐어요. 감독님 캐스팅에서 이제 출연했다기보다 감독님께서 저를 되게 오랫동안 지켜봐 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어렸을 신인 때부터 그래서 아, 이 배우랑은 꼭 연기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는 어떤 역든 상관이 없었어요. 저를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그런 거에 저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어떤 역이든 그래서 감독님 다른 작품이든 저는 한 씬 나오던 모든 영화에 다 출연해보고 싶다. 아니 너한테도 그랬어? 저도 정말 어린 시절부터 다 저한테만 그런 거 아니었어요? 박철민 배우랑 하는 게 자기는 예, 평생 꿈이라고 하면서 아니 근데 약간 소외감 저한테만... 느끼지만 네. 저한테는 이 세 분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나... 슬프다. 그러고 보니까 내 얘기를 왜 안 하셨어요? 저 되게 세 분을 항상 자랑하셨어요. 유리랑 하고 싶었다. 철민 선배는 늘 생각을 했다. 봉근이랑 하게 돼서 영광이다. 너무 근데요, 좋다. 근데요 동환 씨 아마 다른 배우분들한테는 동환 씨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안 했다니까. 네,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자,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조금 이따 뭔가 해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해명하겠습니다. 네 해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MK 스포츠 김나영 기자님께서 이봉근 씨께 스크린 첫 출연 소감 궁금하시다고 질문 주셨고 싱글리스트의 박경희 기자님이 또 이봉근 씨께 질문 주셨어요. 출연 소감 역시 궁금해하셨고요. 첫 스크린 연기를 선보이는 소감과 주연 영화 주연의 자신의 장기를 선보이게 된 소감 어땠는지. 우선은 너무 축복받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영광이고 그리고 제가 잘 할 수 있는 판소리를
또 많은 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에게는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배역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판소리로 여러분들께 많이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네. 저의 관객들도 좋습니다. 예. 이봉근 씨를 스크린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감독님, 기회가 생겼습니다. 네. 그 기회를 IMBC 연예 김경희 기자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소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캐스팅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국악계 명창 이봉근 씨를 캐스팅한 이유와 다른 배우분들 캐스팅 이유 말씀해 주시죠. 네, 딱 좋네요. 네, 너무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영화 서편제에 대한 어떤 오마주가 저는 저의 어떤 꿈이었고, 제가 워낙 서편제를 좋아해가지고 영화를 많이 본 것도 있지만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서편제 2편을 제가 시나리오를 썼어요. 네, 어느 누구도 읽어주지 이렇게 그런 기회가 없었지만 그만큼 좋아했던 영화이고, 이 영화가 정말 이렇게 잘 돼서 임권택 감독님께 이렇게 칭찬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서편제에서 보면 오정혜 선배님이나 김명근 선생님 같이 이렇게 실제로 인간문화재 선생님으로부터 전수받고 또 배우신 그런 명창분들이 실제로 연의를 했기 때문에 영화가 그만큼 리얼리티가 살았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 이번에 영화 소리꾼의 주인공만큼은 꼭 정말 소리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는 분을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디션에 와주셔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저는 사실 뭐 모든 감독님들이 그렇지만 배우분들을 모시고 싶은 배우분들은 감독의 그분들에 대해서는 감독은 그 배우들의 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아까 유리 씨가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오랫동안 유리 씨의 팬이었고, 또 우리 철민이 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그 연기하시기 전에 무대에 있을 때부터 저는 철민이 형의 모습을 보고 정말 반했던 맞습니다.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환 씨는 1세대 정말 아이돌이라고 하지만 원래 H.O.T 팬이셨대요. 아닌데 농담이. 근데 그건 아닌데. 근데 H.O.T 좋아하고 신화 좋아하시고 그죠? 네, 저는 다 좋아합니다. 근데 왠지 예전부터 제 아내랑 우리 동환 씨가 그 안에 있으면 뭔가 조금 되게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뭔가 좀 다른 느낌? 지금 급하게 좀 만드신 거 아닙니다. 네. 항상 하는 얘기였는데요. 아무튼 동환이가 제일 늦게 네. 캐스팅 됐어요. 네. 어쨌든 정말 팬으로서 너무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꼭 함께 해야 될 분들이 함께하게 됐다라는 느낌이 들고 네. 그리고 이 질문은 IMBC 연예 김경희 기자님은 다음 질문이고요. 제가 헷갈려서 싱글리스트의 박경희 기자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두 분 다 경희세요. 박경희 기자님, 김경희 기자님. 예, 두 분 친하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바로 이제 다음 질문이 김경희 기자님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유리 씨께 예능 프로그램 편스토랑을 보면 뭘 한 가지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배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심지어 피자 도우 던지는 것도 배워서 잘할 정도였는데 그래. 이 작품을 위해서 어떤 걸 배웠는지. 여기서 저의 이제 삭바느질 군으로 나와요. 그래서 바느질 그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예. 네, 그거를 놓는 장면인데 바늘 한 땀을 놓기 위해서 정말 그 감독님 와이프분이 저희 그 영화의 소품으로 모든 걸 다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집에 가서 이제 바느질을 제가 배웠어요. 사모님께? 네. 그래서 저희 영화에 나오는 그런 복주머니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이제 나오는 그런 부분을 제가 삭바느질을 위해서 직접 다 저도 봤는데요. 저 광주 세트 촬영인가 아침 식사를 같이 하는데 우리 유리가 안 와요. 그래서 유리는 왜 밥을 안 먹지 몇 번 찾다가 어느 구석진 방에 가봤는데 혼자서 정말 삭바느질을 한 두세 시간을 계속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에서는 짧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 연습만 며칠이 아니라 뭐 몇십일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삭바느질을 배우고 저도 동환 씨하고 마찬가지로 한 땀을 위해서 저도 수천 번 알고 하는 거랑 그 한 땀에도 이게 수천 번 수만 번 한
사람인지. 네네. 그리고 근데 저는 진짜 맛만 먹었는데 정말 깊이 판다고 느꼈던 게 아까 말씀하신 그 피자 더우 날리는 거. 너 정말 열심히 하신 거 아닌가요, 유리 씨? 너라고 해서 미안해요. 네. 재밌어서. 근데 그 바느질은 워낙 그 뛰어나신 작가님이시기 때문에 맞아요, 네. 대충 할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배운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아니라고 이렇게 그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뭐 아까 유리 씨께서 노래가 우리 영화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 영화에 유리 씨의 노래가 나와요. 나오고 직접도 하고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시나리오 있었잖아요. 그걸 위해서 정말 개인 레슨부터 안 하신 게 없어요. 진짜 대단하세요. 저는 감동이에요, 진짜. 저는 제가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만나 뵈니까 제가 오히려 많이 배우는 게 있었어. 너무 존경하는. 서로가 네. 이렇게 열심히 하면 촬영장 분위기가 난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해서 모두가 함께 열심히 해야지. 잠깐 저도 하나 네. 자랑 하나만. 근데 저 편집 못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러시는 그러면 나중에 예 감독판으로 부탁드리고요. 예, 우리 동환 씨. 아 저는 그 저도 그 실제로 쓰는 건 아닌데 이 서예하는 장면을 위해서 그 맞아요. 퇴계원의 석정서예 학원을 좀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환 씨 그 전화기는 보면 전국의 고수분들 다 있을 것 같잖아요. 동환이면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몰랑 양반이기 때문에 갓이 찌그러져 있거든요. 살짝 그래서 모든 새 갓을 사가지고 계속 찌그러뜨리면서 일단은 믿거나 말거나 네. 대단해요, 대단해. 아 멋져요 정말. 박철민 씨께도 싱글리스트의 박경희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소리꾼의 이야기는 도전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출연하신 작품과 느낌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저기 우리 소리꾼은 예, 조선 후기 영조시대 때 광대들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광대거든요. 물론 또란 광대, 작은 광대지만 그래서 광대들이 광대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새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또 조심스럽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래서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봉군이를 만났고 봉군이 마지막 장면 그 마지막 이 소리를 들으면서 아 우리 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구나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하면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행복을 이제 관객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파이낸셜 뉴스의 신진아 기자님께서 조정래 감독님께 주셨어요. 오랜만에 소리꾼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요.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서편제와 다른 매력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완성도 높은 판소리 뮤지컬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연출에 있어서 가장 큰 중점 뭘까요? 네, 뭐 앞서도 잠깐 서편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사실 서편제 영화의 차별성이라기보다는 저는 서편제 영화를 지금도 너무 사랑하는 영화고 정말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거기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제로 연희를 할 수 있는 그런 배우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뛰어난 소리꾼과 고수를 모셨고 또 나머지 배우님들도 그 안에서 직접 노래를 하셨다라는 게 우리 영화의 가장 큰 어떤 중요한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정말 너무 노력을 하셨고 또 음악적으로는 이게 단순히 그냥 국악 판소리 이런 데 매몰되지 않고 서양적인 선율이 섞인 그런 좋은 음악들을 다 해서 우리 박성훈 음악 감독님이 좋은 음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이제 아쉽지만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감독님부터 끝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 여름에 이제 정말 여름의 시작 혹은 여름 한참 또 더운 시절에 우리 영화 보시고 오셔서 시컷 웃고 또 즐기고 또 신명을 받으셔서 정말 행복하게 가족과 함께 정말 이 여름 그리고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동환 씨. 네, 정말 오랜만에 가족분들이 또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가족만큼의 어떤 사랑과 정을 느끼게 되는 극장에서 나가실 때 손을 꼭 붙잡게 되는 그런 영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꼭 큰 스크린으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온 가족이 다 함께 볼 수 있는 영화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의 소리가 뭔지 듣고 보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극장에서 만나요.
네, 7월 여름에 시원한 바람 그리고 또 흥명나는 소리를 들으러 극장으로 오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힘들고 지치신 국민 여러분들께 우리의 소리가, 우리의 가락이, 우리의 장단이, 우리의 사이가, 그래서 우리의 흥과 멋이 여러분들께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리꾼 많이 만나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장 한국적인 뮤지컬 영화 소리꾼 오늘 온라인으로 제작 보고에 함께 했는데요. 정말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따뜻하게 감싸주고 힐링을 전해줄, 그리고 올 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되어줄 영화 소리꾼의 탄생입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7월 1일 날 극장에서 만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인사는 감독님께 부탁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네, 기자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영화 잘 준비했습니다. 정말 자신 있게 준비했고 꼭 이렇게 기자님들도 오셔서 영화관에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